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에서는 더 이상 비밀투표는 없다. 이런 주장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는 펄쩍 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선거의 4대 원칙으로 직접투표, 비밀투표, 평등투표, 보통투표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15 총선 과정에서 대다수 선거 전문가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QR코드를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해서 투표자들에게 일렬 번호를 부여하고 1,000분의 1초 단위로 전국 투표소에서 누구를 찍었는지와 관련된 투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조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각자가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지금까지 줄곧 펼쳐왔습니다. 이런 자료를 선거 때마다 축적하게 되면 엄청난 빅데이터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것을 부정선거에 이용해 오고 있다는 판단을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내린 바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렬 번호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위로부터 아래로 사람 이름이 쭉 내린 일렬 번호가 있는 수십만, 수백만의 투표자가 일렬 번호에 따라서 위로부터 아래로 쭉 배치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옆에는 1,000분의 1초 간격으로 투표지 이미지가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배치된다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보를 조합하게 되면 정확하게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QR코드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일렬 번호가 주어진 정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투표지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 기간 동안에 투표지 이미지와 일렬 번호가 함께 스캔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렬 번호와 그 다음에 누구를 찍었는지 투표 이미지를 서로가 대조를 해볼 수 있으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천 연수울의 전자선거인 명부 제출을 거부하던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어렵게 제공한 선거인명부는 원본이 아니고 위변조본이었습니다. 이를 감추기 위해서 저는 감추기 위한 의도였다고 봅니다. 순서를 기죽박죽한 채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런 위변조본, 순서를 뒤죽박죽한 것을 보고 많은 전문가들은 아, 이 양반들이 일렬번호가 순서대로 주어진 것을 제공하게 되면은 비밀투표를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한 항의를 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 숫자를 그냥 그야말로 뒤섞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기술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명부 시스템의 사전투표 익명성이 어떻게 위배되는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다소 기술적인 내용이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작 좌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데이터베이스가 장애 발생 시 복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발생 순서에 따라서 로그 파일에 기록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유권자가 사전투표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사전투표 발급 내용에 신원 및 투표 관련 정보를 저장하게 되면 플러스 1로 증가된 일렬 번호를 활당받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플러스 1로 증가된 일렬 번호를 활당받습니다. 1000분의 1초 간격으로 전국의 투표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플러스 1로 일렬 번호를 계속해서 제공받게 되겠죠. 다음은 투표 시 발생한 이 데이터는 명부 시스템에 기록되며 또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다음에 이제 중앙입니다. 명부 시스템에는 선거인 정보와 일렬 번호가 직접 연결되어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가 생성한 장애 복구용 로그 파일로부터 또한 데이터베이스가 기본 제공하는 로그 파일 데이터 추출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발생한 모든 데이터가 발생 순서대로 추출됩니다. 이 추출된 데이터에는 선거인 정보와 부여받은 일렬 번호가 발생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정리하면 선거인 정보와 일렬 번호가 연결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개표할 때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 QR코드가 포함된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이 이미지 내에 QR코드를 리더기를 읽으면 일렬 번호가 추출되고
기표 이미지 인식으로 어느 후보의 기표에 있는지를 또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개표할 때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 QR코드에 포함된 이미지를 저장하게 되고 이 이미지 내 QR코드를 QR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일렬 번호가 추출되고 동시에 기표 이미지 인식으로 어느 후보에 기표해 있는지 그렇게 일렬 번호 몇 번은 누구에게 투표해 있는지가 그대로 다 확보가 되는 것이죠. 로그 파일에 추출한 선거인 정보 일렬 번호와 투표지 이미지에 추출한 일렬 번호 기표 후보를 연결하면 어느 선거인이 어느 후보에게 기표해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67조 1항 공직선거법 제160조 1항 278조 2항 내 비밀투표에 위반됩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완강한 그런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사용해가지고 특정 후보가 일렬번호가 주어지게 되고 1000분의 1조 간격으로 그 일렬번호에 따라서 투표지 누구를 찍었는지 기표 이미지가 서로가 조합되기 때문에 일렬번호 몇 번은 특정 후보 누구를 찍었는지가 기표 이미지가 서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비밀선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선거가 반복될 때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찍었는지를 다 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에 보고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사안인 것이죠. QR코드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지금 이 지경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